봉준호 감독들의 영화는 대부분 좀 꼴보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고 나면 굉장히 더러운 기분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 재밌게 볼 수가 없어 솔직히. 내가 봉준호 감독을 너무 보평가했어? 아유 꼴보기 싫어. 기생충 이야기부터 합시다.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또 할 얘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금방 끝날 수도 있어. 그리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겠고, 그냥 이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풀어놓으려고 한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처음에 생각했을 때 가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잘났어. 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능력들이 굉장하신 분들이라고. 왜 그 백수였을까? 그냥 귀찮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능력을 이용한다면 더 좋은 데를 게을렀다고 친다면 거기 취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거짓말을 하면서 거기 다니기가 더 힘들어. 왜냐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봉준호 감독들의 영화는 대부분 우화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어떤 자신이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그럴듯하게 이렇게 꾸미는 능력이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화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이제 밥을 처먹는데 두루미 집에 갔더니만 있는 목이 기다란 병에다가 음식을 처먹고 여우 갔더니 접수기를 처먹고 서로 먹이는 이야기 하잖아. 근데 사실 여우랑 두루미가 밥을 같이 처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 여우가 뭐 두루미 안 처먹으면 다행이지. 근데 이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화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찾는다면 잘못 봤다는 거지.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기생충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설득력 없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그게 우리 살고 있는 삶을 투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봉준호 감독 영화 특징으로 제가 또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건드리는 것들을 미묘한 선을 가지고 건드려요. 제가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영웅은 딸다리를 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건드리려고 해요. 그 건드릴 때마다 뭔가 그 보는 사람들마저도 불편해지는 거지. 그 건드리는 부분 때문에. 왜냐면 네 속을 내가 들여다보고 있다 라는 것처럼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너도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난 아닌데 하기도 뭐한 그런 거. 사실 봉준호 감독 영화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대놓고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장면 하나하나에 뭔가 그 거기서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뉘앙스, 그 뉘앙스들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야. 치는 변기 위에 앉아서 와 죽겠네 하면서 담배 피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음. 뭐 이제 의도한 것들이 있겠죠? 부잣집은 꼭대기에 있어. 송강호 집은 진짜 완전 저 밑에 있어. 비 내렸다며 공기가 좋아. 이런데 이제 송강호 집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극명한 대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이제 그런 게 다 어떤 걸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싫은 게 저런 거지. 막 그걸 또 지만 본 줄 알고 쉐키 이거. 쉐키 마.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담긴 무슨 숨겨진 뭐가 숨겨져 있어. 그냥 대놓고 다 보여주는데 씨. 뭐 지만 본 것처럼 상징성 뭐 이러면서 아니 그냥 다 보여주고 있잖아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약간 좀 꼴보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거기서도 또 한 발 더 가가지고 뭐 의도하지도 않은데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이거는 뭐 이거를 의미하고 저거는 저거를 의미하고 무슨 다빈치 코드를 다 써놨단 말이야. 아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뭐 그렇게 영화 보는 게 재밌겠지. 재밌으면 됐지 뭐. 근데 저는 이제 그 메타 불편함에 빠진 겁니다. 아 예스 이들 또 이 장면 보고 또 숨겨져 있다고 또 깝치겠네 이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 갑자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막 리스펙하는 사람 있잖아. 리스펙하는 사람 그 땅 밑에 갇혀있는 사람 위로 이제 모스 부호 보낸다고 막 보내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장치가 왜 있어야 돼? 있을 수도 있겠지. 그게 이제 팽 룸이니까 밖으로 뭐 신호 보내고 하려면 그런 식으로 모스 부호를 보낼 수 있고 하는데 그 집에서 막 그 맨날 불 깜빡깜빡거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성균 캐릭터 자체가 존나 그 디테일을 또 중시하는 캐릭터인데 맨날 그 마음대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센스등 보면서 그걸 냅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밑에 사람 살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데 왜 넣었냐. 그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의도를 전달하려고 해도 절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지. 이제 이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장치가 들어간 거잖아.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넣는다면 감독이 무슨 의도가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진짜 폐부를 찌르는 부분들이 냄새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 냄새라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보다 더 민감하게 생각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건드리는 거지. 보통은 예의상으로 거의 안 건드려요. 다른 사람한테 너 냄새 난다 이렇게 말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편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냄새는 오로지 남만이 맡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온단 말이지.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드려서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 끝에 이제 송강호가 사장을 죽이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 냄새 얘기가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좁힐 수 없는 그 차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산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저런 겁니다. 그 사장은 딱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면 송강호가 잘못한 거지. 이성규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내하고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걸 들을지도 몰랐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고상한 척은 하고 있어. 봉준호 감독이 찌르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다들 고상한 척 하고 있지 앞에서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채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아 냄새 나긴 하지, 걔들 안 씻어서 그렇지, 뭐 차이 나는 거 팩트지? 뭐 이러면서 안 보인 데서는 막 한다고 이야기를.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봉준호 감독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고 나면 굉장히 더러운 기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기생충 보면서 그냥 든 생각이 저런 거였어요. 있는 친구들아 위선 좀 그만 떨고 좀 사람답게 살아, 약간 이런 느낌 받았어요 저는. 아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요. 가난했을 때 전부 다 필라이트 먹다가 나중에 사포로였나 아사히였나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나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엄마만 그때도 필라이트 먹고 있었어. 그냥 재고 처리라고? 그걸 엄마의 취향과 기호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 나는 근데 기호랑 취향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또 대놓고 보여주니까. 아 오피셜임? 남아있어서 먹은 거라고? 내가 봉준호 감독을 너무 고평가했어? 내가 의미 부여해버렸어? 아유 꼴배기 싫어. 아유 꼴배기 싫어. 지가 무슨 영화 평론가인 줄 알아. 아니 그래서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는 아 씨발 또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좀 보면서 피곤해. 나 재밌게 볼 수가 없어 솔직히. 뭔가 모든 걸 다 의심할 수 밖에 없어. 그냥 못 보겠어 그냥. 그러면서도 저는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그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진짜로. 난 이성균 특유의 그 목소리 때문에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음. 저는 그래서 이성균 같은 경우에 막 이제 좀 외도를 하고 이제 그런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짜증나지만 자신 체면을 위해서 좀 참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 사랑하시죠 뭐 이런 내용들. 그 말 나오자마자 바로 그러잖아요. 바로 돈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는 정말로 확실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딴 이야기 듣기 싫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돈 주고 일하시는 거니까 공과 사가 구분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송강호한테 그렇게 안 들렸겠죠. 얘는 지금 나를 완전 조수로 보고 있는데 냄새난 새끼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송강호는 또 이제 간 거고. 항상 그렇잖아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살고 있지만 누구나 본인이 어떤 계급에 있고 그런 계급 의식은 다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진짜로 실체화된 경우 정말로 무서운 어떤 경험일 거예요. 그 계급이 실제로 느껴지는 순간부터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이제 냄새라는 장치로 이제 그런 계급을 나눴다는 거, 사실 다들 공감 갔을 거예요 냄새가 있다는 거. 기생충 보고 나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와 진짜 소재 잘 썼다, 와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 잘 챙겼다, 그냥 꽉꽉 우겨 넣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 한국적이면서도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엄청 잘 다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서도 평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딱 느낀 게 송강호들이 마지막에 성공해서 자기 아빠 구출하러 가는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저게 가능할까? 이젠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뭐였냐면 그것조차도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꾸면서 인생 잉여처럼 사는 거, 그것도 까는 거라고. 막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갑자기 아빠 결심했어요 저는 저 집을 살 거였는데 개뿔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것조차도 저는 끝까지 깠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냥 맥인 거야. 말도 안 돼. 꿈꾸지 말고. 그게 정상적이었으면 뭐였냐면 아버지 자수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꿈을 꾸면서 저 집 사가지고 아버지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애초에 우리도 거기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항상 영화를 보면서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인물에게 내가 이입을 해야 될까? 이선균에 이입을 하면 불쾌해져요 기분이 이상하게. 내가 뭔가 갑질하고
뭔가 사람들이 깔보면서 내려다보는데 이성균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뭔가 불쾌해져. 송강호의 이입을 하면 뭔가 다른 사람 피해 끼치면서 나는 옳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거 올바른 거다. 원래 있던 가정부 가족, 원래 있던 가정부 가족은 정말로 주어진 거,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받아들이는 거. 아무튼 정말 그런 생각해볼 게 많은 영화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체크색의 짜파구리는 안 먹고 싶었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오히려 소고기 그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